자, 책은 20쪽이에요, 20쪽. 자, 20쪽에 보면, 자, 무지개 사진, 요즘에는 무지개가 너무 보기 힘들어져서, 자, 무지개만 뜨면은 막 사진 지나다니도 이거 한번, 철제. 얼마 전에 무지개 뜬거 보니까 사람들이 다 사진을 찍더라고. 쌤 어렸을 때만 해도 무지개 참 보기 쉬웠었거든. 자, 요즘에 무지개 보기가 참 힘들어지는데, 자, 요 무지개 사진 한번 봅시다. 자, 알록달록 무지개가 떠 있는데, 자, 무지개 어떤 모양일까, 원래? 원래가 요런 모양일지, 아니면 다른 모양인데 요렇게 보이는 걸지, 여기가 한번 써주세요. 무지개는 원래 어떤 모양일까요? 원래란 말이 붙었으면 다른 모양이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무지개, 나는 이런 모양일 것 같아요. 자, 무지개는 어떤 모양일지 한번 써봅시다. 우선 그렇게 쓴 대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바로 뒷페이지에 보면 답이 나와 있어, 얘들아. 우선은 무지개가 만들어지려면, 자, 물방울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 물방울을 통과해야만이 만들어지는 게 무지개인데, 물방울이 어떻게 생겼니, 얘들아? 무지개는 물방울의 모양을 따서, 자, 요런 모양. 그러니까 물방울이 동그라미 동그란 모양. 아니면 꼭 무지개를 물방울이 아니어도 되는데, 뭐, 너희 그, 요즘 학교를 안 가니까, 햇빛 쨍할 때, 그 플라스틱 자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놔둬도 왜 무지개 만들어진다? 근데 자는 동그란 모양이 아니라 납작한 네모 모양이면, 거기서 만들어지는 무지개는 동그란 모양이 아니라 일직선으로 뻗어 있는 모양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 무지개? 네. 근데 태양 쪽으로 물 그냥 우리가 물 뱉으면 그거 무지개 만들어져요. 작은 거 만들어지죠.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물방울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태양빛이 쨍하고 물방울만 있으면 돼요. 자, 근데 그 물방울을 통과하면은 동그란 모양. 아니면은 물방울이 아니라 뭐 네모난 플라스틱이냐, 아니면 뭐 삼각형 프리즘이라는 것도 있거든. 좀 이따 나올 건데. 자, 그 프리즘 아,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지 모양은 달라지는 거지. 자, 근데 무지개는 물방울, 하늘에 떠 있는 것들은 자, 물방울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이게 구형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요 답은 뭐라고 써야 될까? 자, 이렇게 모양 원래 그렇지. 이런 답입니다. 원형. 이렇게 보기가 나와 있으니까 딱 좋지, 얘들아. 쓰기가. 요거 쓸까요? 1 쓰지 말고 원형이라고 쓰자. 1만 또 화살표 해놓으면 안 된다, 너희. 자, 원형이지만, 자, 밑에는 지평선에 가려 있어. 밑에는 왜 장애물들이 많잖아. 그래서 요 사진에 나와 있는 물방울 보면 수평선이기 때문에 밑에 가리는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간혹 비행기 타고 가다가도 볼 수가 있대요. 비행기 타고 가면 하늘에서 볼 때. 그 밑에 가리는 게 없기 때문에 장애물들만 없으면 이렇게 동그란 모양의 무지개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평선, 뭐 높은 산이라든지 건물들을 가려서 우리는 사실 동그란 무지개는 볼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거의 반원형. 자, 반원형의 무지개가 만들어집니다. 이거 너무너무 같다. 자, 이렇게 써주세요. 그래서 우리 앞에 자, 넘어가는데 여기 보면은 장애물 없으니까 여기 완전히 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 일부가 나와 있죠. 밑에 가리는 게 많이 없어서 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도 되긴 하는데 그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물이 밑에 있어서 이렇게 좀 많이 가리는 것 같다. 자, 근데 요 사진에서처럼 이런 식으로 중에 아유, 자꾸 넘어가네. 장애물이 없으면 이렇게 원형의 무지개를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뭐 저거는 정말 운이 좋은 경우 같고 하늘에 뭐 비행기에서 보지 않는 이상 사실 원은 보기 힘들지. 자, 이렇게 썼나요? 썼습니까? 자, 그럼 반사는 뭐가 될까? 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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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사는, 저는 반사. 여자. 튕겨 나오는 거야, 튕겨 나오는 거. 그림자 말고 거울. 그렇지. 자, 반사는, 자, 통과하지 못하고 튕겨 나오기 때문에, 자, 만약에 거울이, 너희 거울 자주 보니? 아니요. 응? 거울 하루에도 몇 번씩 보지 않을까? 거울을 화장실에 세수할 때도 보고, 씻고 나와서 머리 빗을 때도 보고, 외출할 때도 보고, 그쵸? 보는데요? 거울 진짜 자주 보죠. 정말 거의 맨날 그거는 보는데요. 빛이 통과하지 못하고 내 얼굴을 본다면 만약에 앞에 거울 있잖아? 통과해서 나가면 안 돼. 통과, 튕겨져 다시 되돌아오기 때문에 내 눈에 들어올 때 보이는 게 바로 반사예요, 반사. 그러면 이제 반사는 어떤 게 있나? 요 거울. 네. 뭐야? 그다음에 뭐야 요거는 왜 이거? 편의점에도 보면 감시용 거울도 있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요거는 나중에 언젠가 수업할 날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볼록 거울이라고 해서 튀어져 나왔기 때문에 넓은 면적을 볼수 있는 게 볼록. 그래서 쪼매난 거울이잖아. 저 작잖아. 구탱이에 작게 하나 달려 있는데 넓은 면적을 볼수 있는 게요 편의점 거울. 그다음에 얘는 뭔거 같아? 너희 밑에 두 개. 바람이요. 어? 그 사람이 어디에다 보는 거 같니? 설마. 숟가락. 숟가락이야, 숟가락. 숟가락도 반사 일어나요. 숟가락은 볼록 거울, 오목 거울. 첫 번째는 뭐냐면, 요렇게 오목하게 보는 거. 내가 밥 떠먹는 부분 있잖아. 그리 보는 게, 자, 아, 요건 오목이겠구나.
첫 번째는 볼록이지. 뒤집어서 보는 거겠네. 첫 번째는 내가 떠먹는 거 말고 뒤집어서 보면은 볼록 튀어나온 볼록 거울의 역할이 되고, 만약에 반대로 보면 오목 거울. 그럼 숟가락도 돼요. 숟가락. 누가 지금 숟가락 혹시 소리 나는 거 아니야? 어, 숟가락도 이런 거울. 자, 숟가락은 불투명하잖아. 어, 통과하지 못하고 다시 이제 나한테 되돌아 나오기 때문에 나타나는 요게 더 많이 효과가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굴절은 이제 답이 하나밖에 없네요. 자, 원래 빛은 직진한다고 했지. 직진을 하다가 다른 성질의 물질을 만나면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약간 꺾여요. 그러니까 뭐 공기 중에서 물로 갈거나, 아니면 공기 중에서 뭐 액체, 아니면 공기 중에서 고체, 뭐 유리를 통과한다든지, 아니면 같은 공기라고 하더라도 공기의 밀도에 따라 들려. 그러니까 공기가 빽빽하게 있느냐, 공기가 느슨하게 있느냐에 따라서도 굴절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 보면 첫 번째 볼록 렌즈,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이제 볼록 렌즈. 이런 게, 아, 마지막에 볼록 렌즈구나, 선생님 그림을. 이런 경우에는 이제 원시가 쓰는 경우, 그 다음에 마지막 너희는 근시가 쓰는 경우. 안경 낀 친구들은 이거 아마 책에다 이렇게 한번 봐 보면은 약간 근시가 작게 보일 거야. 자, 이런 경우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너희 왜 수영장이나 목욕탕에서 물에 들어갔을 때 너희 다리가 어떻게 보인지 혹시 아니? 더 날씬하게 보여? 아니면 더 뚱뚱하게? 어, 더 뚱뚱하게 빼다 보여. 그게 왜 그러냐면 물이 볼록 렌즈 역할을 해요. 물이 볼록 렌즈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사람의 눈이, 또 사람이 똑똑한 것 같은데 이럴 때 또 안 똑똑하다? 원래는 물하고 공기하고 성질이 다르잖아. 그럼 빛은 똑바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딱 꺾여야 돼요. 마우스 보이지? 이렇게 갔다가 쭉 갔다가 이렇게 꺾여서 눈에 들어오는데, 사람 눈이 또 이때 인식을 제대로 못해. 아, 저게 꺾인다는 걸 못하고 사람 눈을 이렇게 쭉 직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직진하는 위치에 여기 이제 허상인 거지. 다리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여. 사실 내 다리는 여기 밑에 있는데. 그래서 다리가 이렇게 짧고 굵게 보이는 거지. 자,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동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전도 원래는 안 보이는데 물을 보면 이렇게 떠서 보여. 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동전이, 안 보이던 동전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신기루라고 들어봤지, 신기루. 네. 신기루 어떤 거냐면, 자, 사실 신기루는 같은 공기인데, 어, 산밖에 아니라, 거기서 우리 그냥 일반적인 도로 아스팔트에서도 나타나요. 엄청나게 온도가 높으면 아스팔트가 달궈지잖아. 그 위쪽 공기는 상대적으로 차갑고, 아래쪽 공기는 상대로 뜨거우면 공기 입자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요. 아래쪽 공기는 입자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 위쪽의 공기는 입자 사이가 빽빽하다 보면 같은 공기지만 위에는 빽빽하고 밑에는 느슨하니까 공기가 약간 휘어져서 들어가. 휘어져서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하늘에 있는 무늬가 바깥쪽에 튕겨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멀리서 사진 찍으면 저 멀리 꼭 물이 보인 것처럼, 하늘에 있는 무늬가 일렁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게 이제 신기루도 이제 빛의 굴절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거 우리 나중에 빛의 굴절 배우면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자, 근데 이제 이 프리즘에서는 다 일어나. 직진 반사 굴절이 다 일어나요. 무지개가 만들어지려면.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 교재, 교재를 한번 볼게요. 자, 그 밑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제 프리즘이라는 게 요거야. 두꺼운 렌즈인데 삼각형 무늬로 만들어 놓은 렌즈를 요 프리즘이라고 합니다. 프리즘에, 어, 백색광이 뭐냐면 그냥 우리 요 집에 있는 전등 무슨 색깔이야, 얘들아? 노란색이요. 노란색도 띄고 약간, 그러니까 약간 노리끼리 한데, 이런 걸 백색광이라고 해요. 뭐 태양빛이나 아니면 전등빛이나 아니면 불빛, 아, 불빛이 다 똑같지. 그 촛불? 뭐 그런 것들은 다 이제 백색광이라고 하는데, 백색광을 옛날에 사람들은, 자, 사실 이 안에 여러 가지 색깔인지 몰랐지. 뉴턴 들어봤지, 뉴턴. 어, 사과가 떨어지는 걸 중력 알아낸 과학자. 뉴턴이 이런 거를 참 똑똑했어. 뉴턴이, 어, 설마 물체가 여러 가지 색깔, 분명히 저 흰색 빛을 받았는데 왜 물체는 어떤 건 빨간색, 어떤 건 뭐 검정색, 어떤 건 파란색, 왜 다르게 보일까? 빛이 아마 여러 가지 색깔을 띄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서, 좁은 틈에다가 창문 틈으로 아주 좁게 들어오는 빛을 프리즘에 통과를 시켰던 거지.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여러 개로 나눠졌대요. 그래서 뉴턴이 알아낸 거야. 여러 가지 색깔로 나눠졌는데, 자, 보니까 누가 제일 많이 꺾였니? 위에는 빨간색이고 밑에는 보라색이에요. 누가 제일 많이 꺾였어? 색깔이요. 어? 보라색. 그렇지, 보라색이 보라색이요. 많이 꺾였죠. 자, 보라색이 제일 작게, 빨간색은 빨간색이 가장 작게, 자, 그 다음에 보라색은 가장 크게, 이거 동그라미 하면 돼요. 자, 꺾여서 빛은 여러 가지 색깔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빛의 분산이라고 하는 거지. 빛이 여러 가지로 나눠졌다.
만약에 색깔마다 이렇게 꺾이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니까 저 빨간색은 조금 꺾이고 뭐 그러니까 각도가 많이 난 차이가 안 나요. 빨간색은 40도 뒤에 나오는데 보라색은 42도밖에 차이 안 나.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거지. 사실 이거는 그냥 너희가 알아보기 쉬우라 넓게 그린 거고 사실 이렇게 넓게 퍼져나가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빛이 여러 개로 나눠졌네? 이건 이제 분산이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자, 우선은 햇빛에서 나온 빛이 쭉 직진합니다. 직진. 여기서 이제 직진이 한번 일어나고. 자, 근데 공기 중에서 물방울을 통과하려면 뭐가 일어나야 될까? 자, 굴절돼서 들어갔다가 뒷면 봐봐. 만약에 또 굴절돼서 나가면 그때는 무지개가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무지개는 자, 여기서 다시 통과돼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다시 튕겨 나오지. 그럼 여기서 뭐가 일어난 걸까? 여기서는 튕겨 나오는 반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굴절 들어갈 때 굴절, 튕겨 나오는 반사, 다시 나한테 되돌아 나오는 굴절. 그래서 두 번의 굴절과 한 번의 반사. 자, 그렇게 되는 거지. 화살 것 같은 것도 있어. 아, 요거 요거. 얘도 자르면 돼요. 아이고, 화면 어디 갔니? 요것도 선생님, 요것도 자르면 돼. 다 자르자. 우리 요거 다 자르자. 세개 돼. 요거 깜빡했다. 다 잘랐어요. 자, 자, 요거. 얘를 붙여야 돼. 까만색 위에다가 얘 봐봐. 까만색 위쪽에다가 시드를 이렇게 붙여야 돼요. 흰색에 붙으면 안 돼. 까만색 위에다 시드를 붙여주세요. 그러면 자 얘를 접어볼게요. 얘가 이제 접는 방법이 중요하거든. 자 여기 이제 두꺼운 마분지라서 잘안 접힐 거예요. 얘가. 그래서 요거를 자선 따라서 샘을 자대고 요선 따라서 약간 연필로 그어줘도 되고 이거 우선은 자요 점선 따라 다 접자. 다 접어놓고 시작하자. 어느 방향이든 상관없어요. 한번 접어놓고 나면 앞뒤는 상관없으니까 우선 요점 따라 자 우선은 요 테두리에 점선을 다 접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까만색이랑 흰선 사이 있지 요것도 다 접어야 돼요. 다 붙인 사람들은 자 요렇게 날개처럼 이렇게 피면 돼요. 날개처럼 이렇게 요 안에 삼각형 이렇게 반으로 접어 봐봐. 날개처럼 펴져요. 요렇게 다 이렇게 바깥쪽으로 접어야 돼. 요렇게 다 바깥쪽으로 이렇게 그냥 다 붙인 사람들은 이렇게 다 바깥쪽으로 접어보세요. 그다음에 이것도 또 바깥쪽 테이프 붙이는 거. 아니 테이프 붙이면 안 되고 되겠다. 이쪽에 날개만 반대편.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CD를 붙이는데 조금씩 테두리는 잘라줘. 이렇게 모서리 나온 거 이제 이런 거좀 잘라주면서 이거 최대한 모양을 맞춰서 붙여주세요. 바닥은 안 예쁜데 눈은 요거야. 눈은 요렇게. 요 밑에 구멍 있는데 위에다 이렇게 눈 붙이면 돼. 달팽이 눈. 좀 달팽이 같지 않아? 그러면 자, 요 위쪽에 있지? 요 위쪽에 요게 전등을 향하게 해서 자, 요 빛이 전대하고 사면 요 밑에 있는 구멍 있잖아. 여기를 내가 이제 들여다 보는 거야. 자, 교재 다시 한번 봐봐. 요거 한번 봐봐. 자, 두 가지 모양이 보일 수가 있어, 얘들아. 자, 맞아요. 왼쪽은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해서 자, 보통 태양광이 요렇게 많이 보여요. 근데 이런 거선 스펙트럼이라고 해서 같은 문인데도 그 광원, 그러니까 빛이 나오는 장치에 따라서 이렇게 끊겨져서 보이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한번 집집, 방방마다 아니면 위치마다 이 광원이 다가 요 전등이 다르니까 전등마다 한번 봐보세요. 자, 어떤 건 붙어 있고 어떤 건 떨어져 있나 그런 걸 너희가 이제 구별을 해도 돼. 그래서 이런 건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고 오른쪽에 있는 건선 스펙트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선스펙트.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합해지면 보통 흰색이에요. 방금 이렇게 나왔어요. 빨주노초 파남보. 연결되게 아니면 끊어지게. 아, 연결되게. 연결되게 해서 나중에 밖에 나가서 태양빛도 한번 봐보세요. 태양빛은 연속 스펙트럼이에요. 근데 조명도 조명에 따라 달라. 우리 조명은 연속이 나올 수도 있고 선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걸 한번 찾아보면 돼요. 이제 그런 점 비교를 하면 되는 거고. 자, 우리 요거 마지막에 요거 아이고 쌤이 답을 나오겠네. 자, 무지개의 조건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무지개는 어느 조건에서 많이 만들어지냐면 물방울이 많아야 된다고 했지. 물방울이 많다고 해서 비가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약간 먼 곳에서. 그래서 수증기가 많으니까 그래서 비 그친 후에 제일 많이 보이지. 그래서 먼 곳에 비가 오면 그곳에 있는 물방울이 많이 날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먼 곳에 비가 오거나 공기 중에 물방울이 많을 때 그때 이제 무지개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분수 근처에 가도 많이 만들어요. 분무기로 찍찍 뿌려도 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 무지개 한번 오랜만에 보고 싶은데 하면은 그냥 밖에 나가서 방 안에서 물 떨어지니까 밖에 나가서 그냥 물 뿌리면 자 보이는데 또 법칙이 있어요. 해가 내 뒤에 있어야 돼. 해가 앞에 있으면 안 돼요.
해를 등지고 서서 물을 뿌려야 돼요. 해를 등지고 서서 물을 뿌리면, 그러니까 해가 내 뒤에 있고, 그럼 나는 그 앞에서 이제 물을 뿌리면 그때 이제 무지개가 볼 수 있어요. 해를 마주 보고 서서 하면 그때는 안 보여. 해를 등지고 서야만이 보입니다. 자, 그래 이제 마지막은 태양이 정오에는 잘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태양이 낮게 떠 있을 때, 고도가 낮을 때, 그러니까 해뜰 무렵이나 해질 무렵에 이 세 가지 법칙이 딱 맞아 떨어지면 그때 무지개가 잘 보인다고 합니다. 재밌는 과학 이야기 보면 우리 무지개는 보통 몇 가지 색깔이라고 얘기하니 얘들아? 일곱 가지. 빨주노초 파남보 일곱 가지요. 진짜 무지개는 일곱 가지 색깔일까요? 아니요. 실제 무지개는 자 백색광이라고 했잖아. 사실 백색을 만들려면 일곱 가지도 필요 없어. 세 가지만 있으면 된대요. 빨초파를 빛의 삼원색이라고 해서 사실 요 세 가지 색깔만 적절히 섞으면 백색을 만들 수 있긴 한데 정확하게는 무지개 이제 프리즘을 통과해서 나온 무지개색을 정확하게 나눠봤더니 거기 봐봐 어디 있니 저 밑에 요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207가지 색까지 구별이 가능하대요 207개 그러니까 빨주노초 파남보는 왜 빨주노초 파남보라 했냐면 너희 보통 7을 무슨 숫자라고 얘기하니 7을 행운의 숫자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서양에서도 행운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때는 일곱 개로 했었고 동양에서는 일곱 개도 아니었었대요. 동양에서는 처음에 이제 다섯 가지 색깔이라고 했었는데 자 이게 점점 이제 기술이 좋아지면서 프리즘으로 분산시켜 봤더니 현재 우리가 이제 프리즘을 통과해서 나온 빛을 구별할 수 있는 거는 207개. 자 근데 사실 백색을 만들려면 몇 개만 있으면 된다고 얘들아? 세 개. 뭐 기억나요? 뭔지? 빨초파만 있으면 돼요. 빨초파. 빨노초. 빨초파만 있으면 RGB라고 들어봤어요, 얘들아. RGB? 아니요. 그게 빛의 삼원색이에요. 레드, 초록은 그린. 그다음에 블루. 그래서 RGB라고 해서 세 가지 색감만 있으면 백색광을 만들 수 있긴 한데 정확하게 무지개는 207개라고 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다음 주에 봅시다. 다음 주에도 우리 시간 맞춰서 보기로 해요.